누구의 발자국일까요? 아마도 어느새의 발자국인 것 같은데요. 꽁꽁얼은 냇가를 거닐어 봅니다. 이런 겨울의 풍경을 보면 동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음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가만히 안 있었죠. 동네 친구들이 모이라는 소리, 약속도 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렇게 냇가에 가보면 온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서 썰매도 타고, 때로는 어떤 친구는 아빠가 만들어준 썰매, 때로는 아빠가 너무 분주하셔서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손수 자기들이 어설프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썰매도 타고, 한발 썰매, 두발 썰매, 조금 부유했던 친구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스케이트를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하기도 했죠. 참, 이때는 자연과 함께 놀이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어쩌면은 자연 친화적인 놀이는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또 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땅의 어린이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들이 사그라짐으로써 수업도 비대면, 또각 가정마다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3명, 4명, 5명, 그런 것이 기본이었잖아요. 오늘날은 뭐 아이 낳기도 싫어하고 낳아야 1명, 2명. 또 지나친 학업 열풍에 그 아이들의 시간조차 학교, 학원, 다양한 학원, 참. 그리고 잠시 쉴수 있는 시간에는 게임. 아, 정말 안타까워요. 이 얼음의 모습을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벌어져 있는 모습 또한 예쁘네요. 냇가 옆에 아주 평안하게 드러누워 있는 돌들, 마치 눈이 돌들의 이불 같네요. 아, 참.
그때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이 썰매 또 타는 것을 좀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또 한번 냇가에 와서 논이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왔다가 꼭 오빠들 손에 이렇게 붙잡혀서 미끄럼 태워달라고 졸라대고 징징대고 또 오빠들은 잠시 타던 스케이트나 때로는 썰매를 내려놓고 따뜻하게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주는 참 정감 있는 그런 날들. 이게 뭐지요? 웬 우산이 여기에 냇가에 떨어져 있다가 흐르는 물 속에서 그냥 얼어버렸네요. 무슨 공장 날개 같기도 하고 이 또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네요. 양지 바른 곳에서는 눈이 다 녹고 또 같은 장소의 음지에서는 눈이 불들을 덮어주고 있고 중년의 시대에 냇가의 얼음판을 걸어 본다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생일날 참 많은 선물을 주셨네요. 조금만 돌아보면은 감사치 않을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세월 속에서 행복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여기는 유난히도 얼음판이 아주 매끈매끈하고 하늘이 비춰질 정도로 푸른 하늘이 비춰질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얼어있네요. 돌 하나하나 그 위치하는 것이 물과 위치하는 것이 참 잘 어우러지고 짠! 예, 제 발자국입니다.
어이쿠. 이 눈 덮인 얼음은 조심해야 돼, 항상. 약한 부위가 있어가지고 깨져버리거든요. 양지와 음지, 음지와 양지. 이 또한 참 조화 있게 아름다운 자연의 작품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 거닐다 보니 물 흐르는 소리 아주 예쁜 소리네요. 한번 잠깐 다가가 볼까요? 꽁꽁 얼은 얼음 사이에서 물이 흐르고 있네요. 물소리도 참 다양해요. 냇가에 오면은. 근데 여기도 또 살짝 얼음이 깨져 있는 틈 사이로 저기가 좀 장안일 것 같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발자국일까요? 개의 발자국인가요? 고양이의 발자국인가요? 아니면 새의 발자국일까요? 아, 바로 이...